일단 물대 인천 물대하고 장어 입질하고는 뭐 연관성 떨어지는 걸로 결론이 났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인데 오늘 8월 8일 저녁 야 한 살이 어제가 턱살이었군요. 한 살이 그리고 아홉물이고 오늘이 고조가 17시 그리고 저조가 23시 38분 지금 22시 10시 반 좀 됐습니다. 현장 확인하러 나가겠습니다. 미쳤군요. 제가 갖고 나온 됩니다. 이게 아유 이 뭐 자전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 저분들은 어유 장타 치시네. 어유 던지시네. 어우 부러워. 어우 이거 부러워. 요거는 얼마나 저기 얼마에 장만하셨어요? 릴이 한 9만원 할걸요? 9만원짜리? 릴 9만원에 대는? 대는 대도 한 10만원 10만원 정도? 10만원 좀 센 거네. 390? 아유 깜깜해서 안 보이네. 390. 마이티2라고 장어 잡을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마이티2? 네. 아 장어용 대예요? 네, 네. 장투? 근데 그렇게 멀리 안 나가요. 아 보통 얼마 정도 던져요? 몰라요. 저도 낚시 처음이라서.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도 역시 붕어채비 고수! 자, 붕어채비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던졌습니다. 아, 붕어대지만, 붕어대. 이걸 붕어 많이 잡았었습니다. 아, 요즘 장어 낚시 빠져가지고. 자, 입질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메기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멋지네요. 오, 뭐냐? 오, 오, 와, 오휴, 와, 누치, 와, 엄청 크네. 오유, 15. 30. 우와. 아니, 그래서 붕어랑 매기 하셨다면서요? 네. 와. 하긴 이거는 잡아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못 먹는다고 그러고. 그렇지. 이야. 기가 막히. 오, 종류별로 다 잡으시는 것 같아. 이야. 사장님이 주신, 저기, 나눠주신 까먹지렁이. 까먹지렁이로? 아. 제가 까먹지렁이가 없어가지고. 네. 조금 얻었거든요. 아. 이야. 아, 그래도. 오. 다시 보시니까 뭐 가는 거지. 죽인다, 이거. 어우. 이야. 어우. 이야. 강준씨 맞죠? 잉어인가? 누치라고 그러기도 네. 하고요. 누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강준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근데 잉어 같은데 이거? 오. 와, 크, 아니, 크다. 잉어는 아니고. 예. 잉어는 아니, 아닌 것 같고요. 눈치도 아닌 것 같은데. 준치 맞네. 예, 준치. 예, 강준치 같아요, 강준치. 방생? 아, 멋지십니다. 자, 그냥 찍어드릴까요? 손맛을 제대로 보고 하시네요. 자, 아, 축하드립니다. 자, 방생. 오이구. 이야, 대단하십니다. 손맛을 진짜. 아, 손맛 제대로 보셨네. 이야, 부럽습니다. 아, 현재 유쉐르 레스토랑도 불이 꺼졌습니다. 아, 불이 꺼졌네요. 장사 오늘 마무리됐고, 아, 저는 옆에 조사님 누치 강준치인가 누치 잡은 거 한 마리 보고 아직 소식 없습니다. 네, 지금 1시 반 현재. 아, 우리 조사님 그나마 외롭지 않습니다. 하고 계신 분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 대를 좀 장만을 해야 되는데. 아, 장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 정이든 아, 거의 뭐 10년 넘게 쓴 대 이걸로 장어 올리고 나서 새 장비 개비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1시 30분에 낚시 접습니다. 바이바이.